맞습니다. 이 6효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오행과 세찾기예요. 두 번째가 비신 찾기, 비신 쓰기. 요것만 하면 다 됐어요. 그 나머지 이제 여기 있는 이론대로 그냥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를 해고 가야 돼. 이걸 못 해고 가면 만약 다음 시간이 한 달이죠. 그죠? 다음 달,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 못 하신다면 할 수 없이 어떻게 가야 되나? 표로 가야지. 그죠? 표로. 그죠? 표는 여기 있어요. 이 책에 표 있어요. 정이나 못 외우시겠다면 이 표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표를 하면 표를 찾아야 되니까 6효 강의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가야 되거든. 그지? 내가 무슨 개를 뜨고 뭐 자인진 오신술 뭐 새가 어디 있고 오행이 뭐다 그러면 딱 같이 해야 재밌지. 그지? 제가 공부할 때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 공부를 따라가 잡자 그래가지고 예?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냥 우리 선생님이 아무거나 하나 뭐 천지를 부르시든 뭐 숫자를 두 개 부르시든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냥 숫자 두 개만 부르세요. 아래 위에 딱 할 거니까 개만 낼 거니까 12하고 20입니다. 예? 12하고 20. 아이 왜 이렇게 세게 부르시나 그래. 그러면 합치면 얼마? 3이고요. 3이죠? 그러면 3은 저번에 보다 삼리화죠? 그럼 삼리화니까 이거죠? 그죠? 이렇게 딱 부르시면 자 이렇게 이게 괴가 나온 거죠. 이게 점이에요. 그냥 그죠? 어떤 분이 이렇게 점을 친 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자 보세요. 위아래 개가 동등하죠? 그럼 새 어디 있어요? 6효. 그러니까 6효.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화고 이것도 화잖아. 오행이 그냥 화일 수밖에, 그죠?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자, 화 그러면 비신은 화, 묘, 유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 그지? 그럼 묘, 묘축해, 유미사, 그지?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오행은 화고, 이렇게 비신이 붙였으면 자동으로 붙일 수 있잖아. 뭘 붙여? 육친을 붙일 수 있죠, 그죠? 화에서 목이니까 부 그렇죠. 그 다음에 손 예 또 관 예 또 재 또 손 또 산은 예? 예 이건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형이죠 그죠? 그럼 일단 형이 지세했죠. 형이 세에 붙었다. 이걸 지세라 그래. 지세 지세란 말은 한글 이렇게 지세 이렇게 쓰는 거죠. 지세. 아, 이지자가 아니라 원래 이지자는 아닙니다. 잘못 썼어. 예, 네, 요자, 요지자지, 요지자. 지세. 그지? 새를 새에 가졌다, 뭐 이런. 우리 뭐, 저, 품에 소지했다 쓸 때는 지자가 이지자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됐어. 그지? 그러면, 자, 요렇게 보시면 위아래 개가 똑같으면 한번 잘 보세요. 자, 요게 새고 요게 응이죠? 요게 응이야. 요건 응자는요. 요게 초소로 응자예요. 초소로 응자예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하여간 잘 못 쓰겠어서 내가 이렇게 쓰는데 세응이야. 그럼 한번 볼까요? 요거 보시면 세와 응이 자 무슨 관계예요? 사하고 해. 명리로 충이죠. 왜? 네. 미하고 축. 묘하고 유. 그죠? 이렇게 되면 이게 여섯 싸그리 충이죠. 이걸 육충괘라고 불러요. 육충괘. 여섯 괘가 전부 충하는 괘다. 자, 그럼 만약에 육충괘를 얻었어. 그러면 그 일이 어떤 일이 내가 뭘 된다고 했을 때, 뭘 물어봤을 때 그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충이니까 서로 쌈박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일단 싸우는 상황이 나온 거죠. 현재 이거 본괘는. 그지? 근데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병이 걸렸어. 그지?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낫냐고 봤는데 충이 걸렸어. 그럼 난다고 봐야 될까요? 안 낫는다고 봐야 될까? 병이 충했으니까 떨어져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낫는다고 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괴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위아래 괴가 똑같은 거는 전부가 육충괴예요. 그죠? 위아래 괴가 똑같으면 전부가 육충괴야. 그지? 그래서 육충괴가 총 10개가 있는데요.
총 10개가 있어요. 6층께가. 그러면 잘 봐. 8개가 똑같죠. 권태, 리진, 손간, 감, 권, 요 8개는 똑같죠. 거기에 뭐가 하나 들어가냐 하면 2개가 더 들어가요. 요런 거 있어. 요건 뇌천대장이라고 해서 이런 게 하고요. 또 하나는 요건 천래무망이에요. 자, 요건 뭐냐 하면 괴는 다른데, 괴는 다른데 붙는 건 똑같죠. 왜냐하면 건괴하고 뇌괴하고 똑같잖아. 자인진 오신술이 똑같이 붙잖아. 요거 붙이면 천자오 그랬으니까 자인진. 그 다음에 뇌자오 그랬으니까 여기도 오신술. 그죠? 요것도 뇌자오니까 똑같이 자인진 오신술. 요거는 쇠는 어디 붙겠어요? 쇠는? 쇠는 육효에 안 붙지. 그지? 그렇지만 요거는 전부가 육춘께야. 그지? 그래서 8개에다가 2개를 붙여서 10개가 육춘께가 나옵니다. 10개가. 그러니까 육춘께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나온 김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조금 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집에 가셔서 일단 여기까지 하셔야 돼. 그지? 여기까지 오행 찾아야 되고, 그지? 쇠 찾아야 되고, 비신 요거 붙여야 되고,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를 하셔야지, 그지? 그렇다고 내가 이걸 못 하시는 걸 만약에 또 한 달 이상을 질질 끌고 가면 나보고 그럴 거 아니야. 그지? 응? 딴 거만 하지 안 하고 이것만 질질 끌고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하셔야 돼. 이거 안 하면 육효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죠? 하실 수 있으시죠? 다 외웠어요? 야, 대단하시구나. 우리 여기 선생님은. 본인도 외웠어요? 우리 여기 남자 선생님. 못 외웠습니다. 예? 아, 그럼 안 되는데. 빨리 외우세요. 예?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두 선생님은 원래부터 잘 아시니까. 그지? 그지? 자, 이제 그럼 됐어요. 거길 외웠다고 치고요. 그럼 이제 일단 외웠다고 치고, 만약에 못 외우셨으면, 여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 장에 드린 요거 육효세 오행표가 있어요. 이제 잘 못 외우거나 그러면 요걸 꺼내 보시는데요. 한번 볼게요. 아, 여기에 비신은 없어. 비신은 알아서 붙이셔야 돼. 자, 어떻게 찾냐 하면, 자, 요걸 한번 찾는 법을 잠깐만 할게요. 자, 어떤 사람이 뭐 천화동인 이런 걸 했다고 했어요. 천화 동인 이런 좀 이런 괴를 꾸졌다. 그리고 이걸 구집이하면 1, 3이에요. 숫자로 하면 1, 3이야. 이런 괴를 구했다 그러면 어떻게 찾냐 하면 요게 천이죠. 그죠? 그럼 여기 보시면 천이 이렇게 세로에 천이 있잖아. 그죠? 그리고 옆으로 가면 세 번째 칸에 천택활에 풍수산지 그래가지고 세 번째 있잖아. 그러니까 요것이 세로에서 찾으시고 요걸 가로에서 찾으시면 되죠. 그죠? 요렇게 찾으시면 된다는 거야. 그냥. 그지? 그럼 거기 딱 보면 어떻게 써 있어? 삼세화라고 써 있죠. 천화동이네. 그러면 화궤에 삼효가 세다. 이렇게 딱 적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찾아야 되는 거지. 무슨 궤에 세가 어디 딱까지 나온 거죠. 그지? 그렇게 찾으시면, 요렇게 찾으시면 이제 요 괴찾기 요건 안 하셔도 되지. 그럼 이제 됐어. 근데 이제 진짜 이거 다 아시는 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볼 거야, 이제. 자, 한 번만 해보고 갈게요. 자, 이제 요거 이렇게 지우고. 우리 저 한 선생님은 너무 잘하시니까 한 선생님은 제, 예? 나머지 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세 개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런 괴에, 이런 괴가 나왔다고 칠게요. 그죠? 일단 여기서 한번 세하고 오행을 찾아봅시다. 그죠? 우선 제일 먼저 일효 어때요? 다르죠? 2효 다르고 3효 다르죠? 그럼 뭐야? 1, 2, 3효가 싹 다르네? 그러면 뭐야? 몇 효 세? 3효. 오, 잘하시네. 3효가 세죠? 그 다음에 1, 2, 3이 연속됐어요? 연속 안 됐어요? 연속됐죠? 연속됐을 때는 어디가 오행? 상궤. 그럼 상궤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뭐예요? 네, 풍이지. 풍하고 풍목을 딱 쓰세요. 왜냐하면 목 그리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그 복신이라는 걸 찾아요. 복신. 그럴 때는
복신을 요괴에서 찾아요. 요괴에서 손이 품괴에서 찾는단 말이야. 그래서 숙괴를 고고 찾기 때문에 아예 풍목이라고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셨어. 그러면 자, 네, 그러니까 자, 네, 좌우, 좌인진. 예. 아니 우리 저 회장님이 더 잘하시네 이거. 그 다음에 풍은 풍충미 그랬잖아. 미사명 이렇게 되면 됐어요. 여기까지 아셨으면 그 다음에는 쉬운 거죠. 그죠? 여기까지 아시면 쉽잖아, 그지? 그 다음에 세니까 당연히 여기가 응이겠죠, 그죠? 응을 쓴다면,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부죠, 그죠? 수생목이니까 같은 목이니까 형 목국토 재 또 재 또 이건 뭐야? 손, 그죠? 이건 형. 그럼 자 새가 어디 붙었어요? 재에 붙었죠. 뭐 이건 꼭 재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로 보면 재점일 가능성이 많겠죠. 재점 왜 새의 점이 재가 붙었으니까 이 사람이 재에 관한 일을 물어보기가 십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많이 나오신 걸로 봐야 되겠네, 그지? 많이 이제 하셨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가서요. 저번에 조금 했죠. 예, 1페이지 3번을 안 했나? 그래요. 지금 3번을 안 하고 동변 1월 동변이 점단 사초다라는 건 했죠. 그죠? 일과 월과 동효와 변효가 점을 단정하는 네 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지금 여기서 공부를 가요. 어떻게 되냐면 일월 동변인데 동효와 변효의 관계가 제일 많이 공부가 돼요. 왜냐하면 일은 정해져 있잖아. 일은 오늘이 무슨 날이다 딱 정해져 있잖아. 월도 정해져 있잖아. 근데 여긴 뭐 써요? 여긴 지지만 써요? 천간도 써요? 나와 있는 게? 지지만 써 있잖아. 그러니까 월도 지지만 쓰고 일도 지지만 쓰고 다만 일을 할 때 천간까지 쓰는 건 공망을 찾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죠? 공망이 된 건 힘이 없으니까. 그럼 한번 여기다 놓고 볼까요? 자, 여기 지금 동변은 없어. 지금 동변 안 그렸는데. 오늘이 현재 수월이죠. 그죠? 수월은 맞고 오늘이 무슨 날인가? 볼까? 오늘이 16일이죠. 그죠? 신사일이네. 오늘 16일 맞죠? 네, 신사일. 신사일이야. 그러면 요 신사일을 쓰면서 공망을 바로 써야죠. 어떻게 써? 공망. 사날이니까 여기다가 신을 놓고 신 신사일이잖아. 그러니까 천간을 그냥 지지 사에다 놓으란 말이야. 신임계 하면 계 다음에 있는 신유가 공망이죠. 예, 이게 공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공망효가 있나를 찾아보는 거야. 공망효가 없잖아. 그치? 그럼 이 공망이라는 게 이 점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그치? 공망이 있으면 공망이 미치는 영향이 있고. 그럼 없어. 그럼 한번 요거 볼게요. 자, 진이잖아. 요거 딱 보면. 자, 술에서 딱 진을 보면 어떻게 볼까? 자, 같은 톡인 톤데. 충이죠.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월이 나를 때린 거잖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월파라 그래요. 즉 여기서는 주로 충이란 말을 안 쓰고 파란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파가 나오면 충이 파예요. 그죠? 우리 그 명리에서 형충파의 파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충이 파예요. 그래서 월파, 일파 이렇게 붙여요. 월파, 일파. 그러면 자, 월이 나를 때렸어. 그러면 월이 셀까요? 얘가 셀까요? 얘 월이 세지 당연히, 그지? 그러면 우리 명리에서도 똑같아. 명리에서도 운이 세요, 사주보다. 그러면 얘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지? 그럼 돈을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못 먹지, 그지? 깨졌잖아. 이래서는. 자, 보자. 근데 일도 봐야지. 이런 사에서 보면 화생 토잖아요. 월에서 다 깨져서 박살 난 줄 알았더니 일에서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얘가 극하는 거 하나, 그지? 이건 X. 요게 생해주는 거 하나, 그지? 그지? 그러면 반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동요가 여기서 관건이 되겠지, 그지? 동요가 얘를 살려주냐?
안 살려주냐에 따라서 얘가 일이 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딱 세 개인데, 일, 월, 동요 세 개인데, 때리는 게, 그 중에 둘이 때리고 하나가 살려주면 안 되는 거고, 둘이 살려주고 하나가 때리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아주 간단한 산수야. 뭐. 간단한 산수예요.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 먼저야. 응? 그런 다음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우리 보면 항상 무슨 법이 딱 있잖아. 그럼 예에 없는 법칙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모든 법에 예가 있잖아. 그지? 그럼 이제 볼게.